오늘도 귀한 새벽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일곱 개의 교회에 한 교회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는요, 그 교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부 새벽기도 때는 요한복음을 하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주님이 안타깝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내니 내 말을 듣고 들어야 믿어지거든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고 저를 보세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방법. 사망이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방법,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방법. 지옥이 저주라고 한다면 천국은 영원한 축복이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는 방법. 그 방법이 뭡니까? 들으라죠, 들으라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함을 성경의 전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광주에 다녀왔는데 막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 막 사랑하는 마음을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들어야 되는 거죠. 신명기 28장에 여러분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은 상벌 규정입니다. 상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상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벌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도 안 듣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은 심판과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날 가진 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축복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듣는 자에게는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반대하고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그 말씀 자체가 그를 심판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에 대해서 1장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인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시리라. 주님께서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게 하시고 우양도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게 하시고 그가 하는 일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에게 덧붙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하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축복은 쫓아가면 안 됩니다. 돈 쫓아가다가 망할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쫓아가다가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특별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 돈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일확천금을 꿈꾸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사랑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이 상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요. 여러분 15절부터인가 여러분 탁 돌변합니다. 거기서부터는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요, 15절부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날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너를 따라다닐 것이다. 여러분, 축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따라다니고 저주는 불순종하는 자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어저께 어떤 분이 제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 목사님, 저는 제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어제 광주에도 말씀 전하면서 말씀했지만, 예? 제가 말씀한 게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게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주. 여러분, 성경은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을 믿음 좋다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요. 예? 말씀이 없으면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구역장이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하고, 나는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는데, 목사님, 나한테는 왜 이렇게, 예?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닥치고, 계속 마음의 갈등과 고민이 떠나지 않고, 교회에서는 별로 티를 안 내지요. 티를 안 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내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예? 여러분, 성경은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를 알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니까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강단에서도 이렇게 하면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십일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이 십계명 두 번째 계명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바로 신앙생활은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작정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신앙인 것 같은데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그게 여러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진짜 바른 신앙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피값으로 값주고 산바가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여러분 완전히 다르잖아요. 신앙생활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양날 가진 금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순종하면 축복이 되고 듣지 않는 자에게는 무시무시한 저주가 간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인데 여러분 신명기 28장 여러분 15절에서부터 여러분 마지막 절까지 15절에서부터 68절까지 축복은 14절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15절부터 68절까지가 전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이 상벌 구정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선택한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렇게 많이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절대로 불순종해서 망하지 마라.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서 네 뜻대로 신앙생활해서 네 소견에 옳은 대로 네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서 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대로 만들어진 방주가 구원의 방주강이에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는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방주의 재료를 주님이 다 말씀하시고 역청을 안팎으로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두껍게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예? 발라라. 그리고 여러분 그 방주의 규격과 제도를 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방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주는 말씀입니다.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아지시죠. 구원의 방주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구원의 방주가 된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구원의 방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구원의 방주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방주에는 여러분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방향타가 없다고. 여러분 방주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방주로 여러분이 지어져 가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 주관하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 생명이 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 심판, 지옥의 형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길 때는 그 축복의 땅 에덴 동산에 살던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그 아름다운
낙원 축복의 땅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죄가 점점 죄가 관영해지고 죄가 점점 죄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와 똑같지요. 여러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을 뜻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보다면 여러분 심판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대잖아요. 지금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요. 응? 지금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 심판의 양면성을 알아야 돼. 심판 속에는 여러분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 말씀으로 만들어진 자, 말씀으로 빚어진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만들어갈 때 그 사람은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여러분 무서운 심판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여러분 준비된 자에게는 구원이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무서운 여러분 심판이 된다는 저주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그게 바로 구원의 방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의 재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순종으로 여러분 구원의 방주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의 방주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길이 이 구원의 방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주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방주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길은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깨달아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노아의 가정을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바로 여러분 그 노아의 가정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졌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은 바로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길은 의의를 가져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의의를 가져야 돼요. 죄를 버리고 주님의 의의를 덧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의 믿음을 의의로 여기셨더라. 그 믿음이라는 것을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믿음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거예요. 마음이 악하고 생각이 악하고 모든 계획이 악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여러분 의지로 예? 이게 인격이잖아요. 이걸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을 주장하는 겁니다. 내 의지를 결박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게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움직여가는 사람, 그 주님의 의의를 덧입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가 진리의 말씀에 결박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주님의 의를 가진 자가 여러분 방주로 들어가는,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길은 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영원한 구원의 방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져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여러분 죄사함 받아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그래서 5절에 말씀해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듣고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예? 말씀 초두에 말씀드린 바 같이, 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런데 이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 망치 소리. 뭐? 여러분, 아니 왜 바닷가에다가 배를 만들지? 왜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냐고? 예?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예? 왜 바닷가에다가 배를 만들지? 왜 이렇게 산꼭대기에다가, 왜 여기 산에다가 배를 만드냐고? 그때 노아가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하라고 얘기하죠. 그 노아의 망치 소리, 여러분,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방주를 짓는 그것을 다 지켜보면서도 여러분 조롱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다 준행하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의 방주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주가 말씀으로 지어졌잖아요. 네? 여러분, 방주가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그 방주가 말씀입니다. 말씀. 예? 방주가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그 방주가 곧 말씀입니다. 말씀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씀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방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말씀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회 있을 때, 지금이 기회, 지금이 기회예요. 여러분, 심판의 그날이 다가오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구원의 반열에서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 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들어간 것의 모든 것은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한번 닫힌 문은 더 이상 열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심장이 뛰고 있는 동안에, 코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 기회가 있는 동안에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빨리 여러분 순종으로 구원의 방주 안에 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죄의 결과인데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변화된 사람, 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이미요 이 지구상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전에 여러분 사람들이 900세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자녀를 낳고 지구상에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과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요 땅이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땅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지구본을 놓고 지구를 보면은요 이렇게 땅을 끼워 맞추면은요 모양대로 싹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성경에 보면 땅이 나누어졌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지각변동입니다. 지각변동. 그러니까 여러분 땅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생명들이 홍수가 나니까 그러니까 막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예?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비가 쏟아지니까 여러분 40일 주야로 비가 내렸는데 궁창 위에 물이 그냥 쏟아진 겁니다. 궁창 위에 물이. 궁창 위에 그 어마어마한 물층이 여러분 하늘 위에 있던 그 물층이 그냥 쏟아져 버린 겁니다. 그럼 땅에서는 기품의 샘이 터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상의 모든 산들이 다 덮여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무서운 심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자 생명들은 살기 위해서 막 예? 높은 곳으로 모이다가요 한꺼번에 그 생명들이 매몰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석 연료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원유를 빼가 뽑아가지고 그 원유를 우리가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태우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유 속에는 석유 기름 속에는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호르몬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게 노아의 홍수 때에 한꺼번에 매몰된 어마어마한 짐승들과 여러분 사람들 그 모든 생명들이 한꺼번에 매몰되어서 특별히 어디 많아요? 중동지역이에요. 그쪽이 여러분 처음에 인류가 그쪽에서 여러분 에덴동산 지역이 그쪽이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그냥 한꺼번에 매몰되면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 뒤집혀갖고 여러분 묻혀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그게 바로 원유잖아요. 원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 때 물이 쏟아지고 기품의 샘이 터지고 온 세계가 물에 잠겨서 모든 생명들이 여기 말씀대로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한꺼번에 매몰된 겁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바로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간 사람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살아남은 겁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더 무서운 사실은 뭔가 하면 그들이 한꺼번에 큰 무서운 물길 속에 한꺼번에 그들이 죽어간 것은 참으로 무서운 심판이죠. 그런데 그 노아의 홍수 때 죽었던 모든 사람들, 동물들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때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노아의 홍수 때 큰 무서운 심판을 받은 그들은 오늘도 여러분 저 지옥에서 아우성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죠. 절대로 여러분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절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구원의 반열에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